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그 탄생 역시 아픈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 앞에 국권이 위태롭던 시기. 당시 고종은 곤궁한 백성의 구제를 위한 목적뿐 아니라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1903년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가입. 그로부터 2년 뒤인 1905년 고종 황제의 칙령 반포로 처음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1909년 대한적십자사를 일본 적십자사에 합병시켜 폐사시켜버리는데요. 그렇게 국권 상실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던 대한적십자사. 그러나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적십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며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독립군과 제외 거주 동포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시작합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에 따라 재조직된 대한적십자사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전상자와 피난민을 위한 의료구호활동을 시작으로 1958년 국립혈액원을 인수하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을 개원. 1971년에는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십자회담을 주도하며 남북의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과거 도움받는 자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자로 발전한 대한적십자사. 과연 어떤 인도주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대한적십자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활동, 심리회복 지원활동과 응급처치, 수상안전 등 안전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긴급, 결연, 맞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이 함께하는 적십자 운동의 일원으로서 대형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이웃들에게 물과 위생, 재난 위험 감소 등의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청소년 적십자 사업을 통해 미래의 리더 육성에 기여하는가 하면 전국 7개 적십자 병원에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을 실시, 전국 15개 혈액원을 운영하여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죠. 이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또 국민이 위태로울 때마다 든든히 옆을 지켜온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가 보여준 인도주의의 힘, 그 위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